안녕하세요. 더치야 마이클, 더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흉가를 출동을 해봤어요. 오늘은 레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그 폐교 갔을 때 레전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겁나게 아쉬웠거든요.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때 폐교에서 제가 귀신 별로 기운이 없어갖고, 좀 귀신을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렸어. 대답 소리가. 근데 집에 와서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는 뭐 남자 음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개소름, 진짜. 아니, 그런데 앞전 저 똑강이 폐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인사했을 때 댓글에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뭐가?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제가 뭐 달라졌단 말이 하나도 없어. 아, 뭐가 달라졌냐고요? 머리가 엄청 짧아졌잖아요. 아, 진짜 너무 서운해요. 아, 근데 댓글에 하나도 없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자, 슬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고, 무거워서,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팔로 팔로 미. 장소는 요란 곳이에요, 요란 곳.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폐사우나거든요. 폐사우나. 목포서 5시간 걸렸단께. 손실없다. 왔다 근데 장갑을 갖고 올 것인데. 왔다 근데 엄청 음산하다잉. 엄청 음산해. 아따, 앞전에 톡강이 폐기해서 큰 레전드가 없었는데, 오늘은 한번 레전드를 뽑아보자. 제발 나와라. 그때, 뭐냐, 톡강이 갔을 때도 레전드 졸라게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와우. 여기 장소는 이꼬리가 마련을 해줬는데 여기서 큰 레전드 없었다 하더라고. 근데 뭐 그때그때 다르거든. 내가 와갖고도 레전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생겼냐? 진짜 흑이야? 도착해서 보니까 산속 밑에 있더라고, 여기가. 먼지요. 먼지 징하네.
아따, 오늘은 좀 구인 좀 나와라. 어이, 알았나? 제강 또치 왔다. 알았나? 또 요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편집할 때뭔 소리 나면 개 대박이다. 나 진짜 편집하면서 겁나 쫄았다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소리가 분명히 안 들렸거든요. 제가 좀 비음이 있어갖고 좀 숨소리가 나도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너무 무거워. 휴게실. 잠겼는데? 뭐야? 이쪽 아닌가? 이 꼬리가 문이 열려 있다고 했었는데? 딴 데로 한번 가봅시다. 쪽 문이 열렸나? 와, 깜짝이야. 여기 뭐 출입문이 하나 있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꼬리가 말한 데가 여긴가? 뭐 나타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런데. 전에 떡강이 배교 갔을 때는 특별한 기운은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뭔가 기운이 느껴지긴 해. 누구 있냐?
뭐야? 봐봐. 앞에 누구 사람이야? 사람이요? 움직인다. 뭐요? 여기 여자 타르시 피엔테? 바바리? 잠깐. 한번 가보자. 가보자. 뭐요? 나 분명히 움직인 거 봤는데? 몇번 움직였잖아. 와, 씨. 뭐요? 와, 나 오늘 내려준다라도 뭐 나오려나? 한번 여기 가보자, 여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저 신발이 움직였었는데. 어디 숨었냐? 괜찮게 나와봐, 괜찮해. 그냥 나와봐. 나와보란께? 안 나오네. 몸이 먼지. 마스크를 안 썼다, 잠깐만. 소리 들렸는데? 신발이 또 움직인 건 아니고. 왔다. 오늘 무엇이라도 하나 뽑을란가 보다야. 여기 지금 현재 뭔 기운이 있긴 있어. 아, 딱 간만에 쫄깃쫄깃하네. 무서워서 안간 것이 아니라 더 장난치도록 냅둔 거야 지금. 너 차고 그쪽에서 장난친 거너 누구냐? 너 있는 거 알아. 한번 나와봐. 너 원래 여기서 계속 지내고 있었어? 응?
여기는 언제 왔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얘기해. 너 여기다가 뭐 해치려고 온건 아니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와봐, 나와봐. 괜찮아다니까. 어딨냐? 얘기 들어주려고 온 거야. 너 남자냐, 여자냐? 꼬마요? 너 이래 자꾸 장난질하는 거 보니까 꼬마구만. 어쩔까?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디. 야, 뭐 사탕 같은 것이 없어. 잠깐 나와갖고 얘기 좀할수 있냐? 어? 괜찮으니까 나와봐, 나와봐. 괜찮으니까 나와봐. 어디 있어? 내가 갈까? 괜찮하다니까? 내가 갈까? 어?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너 거기서 뭐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잠깐. 그래. 달래야 돼, 달래야 돼. 그래.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게. 너 여기서 계속 있었냐? 이렇게 혼자. 아니, 얘기 좀 하자니까. 내가 너뭐 해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여. 몇 살이야, 몇 살? 몇살 먹었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어? 몇 살? 손가락 그만 빨고 얘기해봐. 너는 왜 페달을 왜 이렇게 뒤로 밟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하려면 앞으로 해야지. 말은 안 듣네.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좀 얘기 좀 하게. 어? 언제 죽었냐, 너? 어떻게 죽었어?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어? 크게 얘기해봐, 크게. 안 들려. 크게. 어? 오, 아, 있어봐봐. 좀 얘기 좀 하자니까. 응? 뭐라고? 아이고. 안 들린다니까. 크게 얘기해봐. 교통사고 났어?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안 되네.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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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가 왜? 어째? 뭐 보여줄 거 있다고? 뭐가? 뭐야, 문이 잠겼는데? 잠깐만. 뭘 보?
어디로 갔어? 아, 꼬마야. 꼬마야. 오, 깜짝이야. 고양이를 보여준다는 소린가? 안 보여요, 꼬마가. 이쪽에서 기운이 사라졌어. 고양이를 보여준다는 소리였나? 어디로 간 거야? 아, 맞아. 고프로를 안 켰네. 꼬마야. 왜 여기서 기운이 사라졌지? 없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라졌거든요. 아까 거기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 거기 있던데. 꼬마, 혹시 너 이쪽에 왔냐? 어? 어디에 있지? 여기 한번 봐봅시다. 왔다, 제발. 들렸지? 꼬마, 다시 왔냐? 꼬마야? 꼬마야? 다시 왔어? 방금 소리 들렸는데. 어딨어?
너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와가지고 얘기 들어줄게, 얘기 들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도망가 보네, 도망가 보러. 아, 오늘 진짜 뭐 하나 찍을 수 있었는데. 아쉽기만 했네. 그래서 뭔 얘기라도 좀 들어주고. 뭐 교통사고 났다고 했는데, 어떤 교통사고인지, 언제 났는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이코리한테 여기를 한번 와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원래 또 이코리는 또 만만해갖고, 아니, 그 귀신들이 이코리를 좀 만만하게 생각해갖고, 그 꼬마가 또 이코리한테 한번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 꼬마가, 아이고, 그 꼬마가 계속 여기에 있을까라는 보장은 없어. 다시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귀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네. 아, 나 뭔가 많이 아쉽다. 그래도 오늘은 뭐라도 얘기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아쉽다, 아쉬워. 또 이렇게 해봐도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아우. 야. 꼬마야, 안 오면 나 간다. 응? 안 오면 갈 거야. 말이 없네요. 안 올 것 같아요. 자, 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 또 여기서 그냥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다시 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쉽네. 많이 아쉽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자, 또치였습니다.